세무 파가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집이 망했어. 그래서 원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기 엄마가 내한테 상담하러 왔어. 얘가 태어날 때 좀, 얘가 태어나고 집이 좀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합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집이 망이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자들. 그죠? 그래서 집안이 번창이 잘 안 된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죠? 그 다음에, 부친 몰라. 아버지가 망해버렸어. 그 다음에 재승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 학원 부진. 그 다음에 빈천지명이라. 처첩박연이라. 그러니까, 처든 첩이든, 어? 인연이 약하다는 뜻이죠. 본천 안에. 본처하고 뭐 해로가 안 되지. 악처불행, 악처로 인해서 불행을 겪는다는 말이고, 모처불합, 자기 어머니와 처가 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성구설, 이성으로 인해서 탐재반하, 재성, 재물을 탐해가지고, 그죠? 화를 입는다는 뜻이고, 관제쟁다. 그 다음에 득병신고, 병을 얻어서 굉장히 그 괴로움을 당한다는 뜻이고, 위병고생, 뭐 위장 안 좋다 그랬죠. 식중독 가해라, 식중독 걸릴까 두렵다. 음식물 업 인연이 많다라고 봅니다. 재승다공자들이. 그 다음에 2번 재승다공의 연명은 이성무덕. 이성에 덕이 없다는 말이죠. 아재성부 반성기요 나오네, 그죠? 아재성부 반성기요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죠. 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힘들게, 그죠? 네.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재성이 많거든, 그죠? 재성이 많다 보니까 남편이 무능한 남편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얘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 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남편을 그렇게 스포트를 해주고도 대우를 못 받아요, 또. 응? 그죠? 그래서 그 아재생부 내 재물을 갖다가, 그죠, 생부를 해줄 때는 뭐, 그죠, 생부를 해줄 때는 뭐 뭡니까? 날 오는 건 내한테 욕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죠? 참 불행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사주는 일단 세고 봐야 돼. 남들한테 뭐 배신을 당하든 말았든, 그죠? 이런 것보다는 덜하잖아, 그래도. 관성다공자도 보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죠? 재성다공자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궁무는 건달들이 많답니다. 그 다음에, 몸 주고 돈 뺏기고, 심오중배. 심오중배라는 것은, 함두씨가 다시 또, 아이고,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이 말입니다. 시밤 더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중복해서 절을 한다는 뜻이니까. 제가 고생, 그러니까 제가라는 것은 쉬고함 더 같다는 말이죠. 그래 고생한다는 말이고, 생살이면, 생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도 지금 생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가, 병화가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목생화가 안 돼요. 얘가 지금 건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약해. 그 바로 여기서 뭡니까? 광극비가 돌아와버려야죠. 이래 되면 뭡니까? 자기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합작해서 자기 편당 갑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생살이면 고부합세하여 구타불행이라 써놨네요. 일지 재성에, 타주 재성에 합해오면 부외유부의 타각이식이며 처외유첩으로 소실작집하여 부른다. 이건 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일지를 기준으로 다른 재성이 또 합해오면은 뭡니까? 아버지 외에 또 아버지 또 있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처 외에 또 다른 첩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 때려주기도 한 여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승인묘죠. 재승인묘 지금 진토가 지금 물창고잖아요. 그죠? 재승인묘는 재고는 좋으나 상처할까 두렵고, 재고합신이면 재정금융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쳐도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승이 합신이면 연애결혼하고 호식기질이며 재관이 합신이면 총각급자거나 혼의 통증이라. 재관이 합이라는 말 했죠 아까 전에,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위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승 다공인 남성은 좋은 얘기를 하면 활동력 있고 능력 있는 처를 만나지만, 처의 내조가 좋다고 말하겠지만 나쁜 말로 하면 성격이 더 센 처를 만나거나 공처가나 경처가가 되기 쉽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를 들면 자기 처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뭐 자기가 처음에는 안 두고 꺾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안 되겠거든. 그죠? 퇴근할 때쯤 되면 그냥 아무 별일 없어도 집에 빨리 안 간답니다. 계속 바깥에 빙빙 돌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7번 사주에 재승이 많으면 사교성이 있어 친구가 많은 편이다. 다정다감합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재승이 많은 사람들이. 재승이 편중된 사람은 항상 돈이나 여사로 인해 재앙이 따르니 자기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일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인성은 공부와 학문을 나타내므로 재승이 편중된 사주는 인성 극함으로 학마살이라야 학업이 부진하게 되고 중간에 전공을 바꾸거나 학교를 중퇴하기 쉽다. 남명의 재승이 편중된 사주는 모체의 불화, 즉 고부 간의 갈등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겠죠? 이러려면 사실 자기 부모하고 인연이 약해요. 엄마, 아버지 이혼했어요. 이래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야. 왜냐하면 재승과 인생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어릴 때 엄마, 아버지 이혼했어요. 이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예. 엄마가 시집 한번 더 갔어요. 이래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죠? 왜? 실제로 내가 그런 케이스도 봤거든요. 그렇더라고. 딱 말 그대로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일주는 낭만 감상주의자가 많으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가는 곳마다 여자가 있지만 자식과는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무자식인 사람도 많다. 무자니까 무자식이네. 연명에서 인성다공자나 식상다공자는 자궁의 임신으로 자식이 귀하다. 격국놈자는 투가 난데도 정직격으로 하지만 진중월목이 천간갑목으로 투관되어 평관격으로도 본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주는 재승이 강하고 관성을 봤으므로 직장생활하면 된다. 왕수의 토가 물에 썰려 건강상으로는 위궤양, 신경성, 허리가 부실하다. 재승이 많은 남자는 부드러움이 있으며 재승에 더한 아름다운 미소를 나타내므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성격을 많이 신녔다. 편재가 있는 남자는 풍류심이 있고 외척을 두거나 연한을 당하기 쉬우며 여자는 부친심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수가 많다. 이게 너무 덧세가 시죠? 여자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다음에 남명에서 사주에 편재가 많으면 다정다감하고 주색을 좋아하며 본축보다 척을 아끼고 좋아한다. 재승의 영마는, 이 재승의 영마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재승의 영마는 출타, 연애, 여행, 교제, 타양, 승혼이며 외화 획득하며 국제 여성 인연이 있습니다. 관승의 영마는 앉아있는 직업보다는 이동성이 많은 직업과 인연이 있으며 여명의 경우 해외 남자와 인연인데 교포,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부군이 해외에 진출하여 온다. 남명의 재다신약으로 이성을 꿀에처럼 만나서 벼락처럼 헤어지고 결혼하면 셔터맨이 많으면 제비사주로도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성관계가 물러나니까, 그죠? 화가 약해서 눈도 안 좋다. 재성이 강하고 신약이면서 조우가 안 되어 성욕은 좋은데 청력이 안 좋답니다. 여자는 뭐 우리 속된 말 여자는 되게 밝히는데 별로 뭐 잡자도 신통찬다 이 말이죠. 재성이 강하면 아버지 또는 아버지 형제가 많거나 모친이 재혼하거나 사혼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버지 이모 형제도 있어 본다.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연명에서는 시모가 시모 형제 이모 형제가 오게 된다.
화개살이 시주에서 말년에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지금 화개살이죠. 진입니다. 심자진에서 화개살입니다. 말년에 이제 종교에 귀의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제다신자는 사기꾼들이 많으면 거짓말을 잘해요. 부모 형제를 상대로 돈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스승지 않으며 모친의 수심이 떠날 일이 없다. 궁극쟁제는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며 사람은 건전하며 좋으나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궁극쟁제하고 다르죠. 이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나 강하여 독단적이다. 이 사람은 저 동호가 한번 오히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덕비리제 그래가지고 그죠? 궁극쟁제 반대만 덕비리제죠. 남자 사주에 재성이 비극과 암흑되어 있거나 여자 사주에 관성이 비극과 암흑되어 있으면 배우자가 반응을 피우거나 이척증, 의구증이 있어 본다. 이건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약간 좀 뭐 이척증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기는 뭐 이에서 저에서 계속 만나면서 말이야. 자기 처가까지도 예민합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정편제가 도화와 같이 있으면 남녀간 색정은 풍파가 많다. 갑목인 관성이 물에 빠졌다. 남명에서는 자녀가, 여명에서는 남편의 수액이 우려되는 사주이다. 이미 아까 얘기했습니다. 용신법을 보니까 무토가 근이 있으며 천간에 인수가 있어 종격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진중무토가 용신, 그래서 사토용이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니까 화토운에 발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